I've been so 아, 날씨 좋다. 요새 날씨 너무 좋아요. 네. 누구야? 뭐야, 여기 어디야? 오, 어디지? 누구야? 누구지? 오! 야, 드디어 우리가 그냥 딱 네. 따끈따끈한 귀여운 반 심형탁입니다. 심형탁!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잘생겼네. 오, 새신랑. 오. 대한민국의 3대 도둑을 노리는 오. 4학년 5반 배우 오. 심형탁이라고 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같이 산 지는 한 2년 정도 됐고요. 한국 혼인신고를 6월 5일 날 해서 오, 얼마 안 됐구나. 그날 이후로 이제 부부가 됐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러니까. 진짜 부러워요. 오, 얼마 안 됐구나. 신랑 수업이라는 건 죽기 전까지 수업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자세가 야, 됐다 진짜. 더 멋진 남편, 어른스러운 남편이 되기 위해서 예, 수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마인드가 약간 임원 마인드인데 우리가 또. 선생님 마인드야. 선생님 마인드야. 나 너무 기대돼. 궁금하다. 와, 역시 사람. 역시 드라이버. 와, 야. 건담도 좋아하셔. 아니 뭐 다 좋아. 평범치 않다고 생각했었어. 예. 야. 깔끔한 스타일이네. 어머. 저걸 다 받아주는 거지 지수 씨가. 같이 좋아해요. 왜? 어머. 와, 너무 멋있다. 저기도 정말 뷰티풀이네요. 아, 이뻐. 사랑스러워. 너무 예쁘다. 어머! 오, 맞아. 느낌 있네. 아, 뭐야. 신기하다. 안녕하세요. 1학년 7반. 와, 1학년 7반. 디라이 사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야, 너무 귀엽다. 선생님. 얼마나 예쁠까. 요즘 손가락질 많이 받거든요. 도둑놈이라는 소리. 하지만 그 도둑놈이라는 소리가 나쁘게 들리진 않아요. 아주 기분 좋습니다. 뭐야? 아침밥. 어쩌봐. 보는 저도 설레네요. 그지? 보는 우리도 설레. 뒤에서 바로 그냥 백허그를. 야, 신혼의 정석 부주죠. 정석 부주. 그래서 뭐 하고 있었어? 아, 좋다. 보기 좋네. 아침 뭐야? 콩나물국. 근데 사연 씨가 음식도 잘하나 봐요. 예, 잘합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잠깐 일어나서 생각을 해요, 자꾸. 그 생각이 아침에 뭐 먹을지. 메뉴. 뭘 먹어야 아침에 행복할까? 이거를 생각하는 친구라. 얼마나 예쁠까? 예. 그럼 매번 아침 메뉴는 반해분께서. 네. 진짜 일본식으로? 아, 뭐 일본식을 해줄 때도 있고요. 스파게티 먹고 싶으면 자기가 스파게티 해주고. 그럼 예를 들어 점심 저녁은 누가 책임집니까? 아, 저녁은 같이 하는 편이고요. 아, 저녁은 같이. 네. 어머, 너무 좋겠다. 그럼. 너무 잘 만났다. 김밥 앉아, 앉아. 김밥 앉아, 앉아. 뭐지? 어머. 야, 어머 귀여워. 김밥이야 이름이? 어머. 아, 귀여워. 너무 예쁘다. 우손. 우승. 어휴, 훈련이 잘 돼 있네요. 아, 예. 잘했어. 기다려. 똑똑하네. 와, 진짜 잘한다. 아, 천재네요. 야. 그러게, 진짜. 저? 어? 안 먹는데? 왜? 사야가 가르쳐가지고. 요시! 요시! 오! 아, 일본어로 또 교육시켰어? 기다려는 한국어. 야, 네. 다 섞여 있네. 야, 이계고가 가능하네. 야, 나보다 낫다, 야. 천재형이네. 야. 화장실 갔다 올게. 나왔다. 보고라고 가네. 항상 얘기하고 갑니다. 원래 신혼 땐 그러잖아. 화장실 가고 싶어도 보고 싶으니까 다 얘기하잖아. 되게 서운해해요. 맞아. 얘기 안 하면. 놀래, 찾아. 아, 기대됩니다. 오늘 메뉴가 뭐였지? 아, 참치를 넣고. 참치 기름으로. 넣고. 김치찌개? 뭐지? 잘한다. 와. 금방. 맛있겠다. 멸치육수에. 콩나물. 콩나물국. 뭐지? 황태 아닌가요? 진짜?
아니 이거는 한국 음식 아니에요? 한식도 맞아요. 잘한다. 한식이요. 된장부터 김치찌개, 콩나물국 뭐 다. 알았어. 예. 야, 저거는 국물을 엄청 신경 쓴 건데 시원하게. 진짜 말이야. 맛있다. 맛있겠다. 근데 맛있겠다, 진짜. 와, 이거. 야, 진짜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 형턱 오빠, 진짜. 맞아요. 아 예. 이게 우리가 좀 전날 술을 먹고 저걸 끓이면, 으유, 뭐 이러면서. 으유, 으유, 그냥 죽여 보내가냐, 지금. 해피 타임이 좀 기네. 우리 신랑들 그러는데 남자들은 보통 일어나면 화장실을 가서 아주 오랜 시간을 있더라고요. 그 안에 공간이 개인 그 시간만큼만이 개인의 시간이에요. 화장실에서 뭐 어떤 시간을 보내시길래? 왜? 아니 뭐 뉴스도 보고 뭐. 아, 앉아서 혼자 예. 시간. 아. 뭐 도라에몽 신제품 뭐 나왔나? 아 맞아요. 보시고. 그런 것도 봐요. 네, 그러니까. 예. 우와 대박. 어떻게 알아요? 오. 시무 씨. 언제 나가요? 금방이요. 금방 나갈게요. 금방? 아이고. 금방 나갈게. 바로 나와야지. 언제 나와? 지금 나와요. 발이 나가. 그래. 다른 데 안 나오면 안 되지. 다 했어? 시무 씨 가만히 화장실 있으니까 코기 작아. 아이고 이런. 아이고. 코기 작아. 김치 너무 대줘. 아. 이 맛있는 총각김치. 미안합니다. 아침엔 싸움 진짜 전쟁이야. 전쟁하지 정말 정말. 응? 어 뭐야? 왜 여기에 넣었어? 어? 응? 그렇지 저기는 밥그릇이잖아. 저기 밥그릇이었구나. 아무데나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신랑 집 잘 나왔네. 그냥 잘 나왔다. 상태가 네. 이거 보니까 슬슬 매력이네요. 설거지인데 갈게요. 해줘. 먹자 배고프다. 어머 아, 최고다. 아 저 맛있겠다. 사랑과 정성이 들어간 침취 해줄게. 근데 저건 떠주네. 잘했다. 아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따다키마스. 오 맛이 또. 어때? 맛있어. 와 좋다. 리액션 잘해야 돼요. 밥 받아 먹으려면. 아니 한국 음식이 이렇게 이제 잘해요. 그렇지. 이렇게 황태국을 시원하게 잘 끓여. 어우 잘한다. 어우 시원하다. 자 나이스 멘트 하나 더 들어가야죠 이제. 자. 나 이제 아침에 사야 국물 없으면 못 먹어. 야. 아. 리액션 죽인다. 아 뭘 해도 맛있지 뭐. 우리 너무 좋아 보인다. 그림이 약간. 순정 만화 그림이 나온다 이렇게 약간 웹툰 네. 느낌이지 지금 순정 만화 같아 그림이 앵글이 굉장히 잘 어울리네. 아니 처음에 한국 왔을 때 심씨가 음식 다 했잖아. 아 진짜요? 예예. 예. 미웠나요? 근데 심씨는 그러니까 심씨 성격이 뭐 하나 맛있다 그러면 계속 그것만 아유 그러면 안 해줘가지고. 되지 맞아. 김치 볶음밥을 2줄 먹었어요. 진짜로? 그렇게 먹였어요. 많이 먹어서 뭐 나 저 다른 거 먹고 싶어요. 이제 뭐 사야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심씨가 뭐 할 게 없지 뭐. 오 진짜 대단하다. 아 그리고 형 왜 왜? 어 뭐죠? 오늘 요리를 한 번 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아니 왜요 왜요? 왜요? 누나가 와. 아 신우이. 신우이. 신우이라고 하거든? 신우이가 오는 어떤 뜻이야? 남편의 누나. 남편의 누나. 누나를 누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신우이 그러니까 저는 좀 잘... 그래요, 좀 잘해봐요. 그 좀 난해하긴 하다.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시댁이라고 그러거든. 우리 심씨 가족을 시댁이라고 그래. 그래서 누이가 붙고 쉽지 않겠어요. 시가 붙어서 신우이. 아 근데 뭔가 어렵다 저렇게 설명하니까 일단 알았대. 몰라. 아따 힘드네. 시누이? 그래서 하여튼 시누이가 오시는데 일본 요리 조금만 해줘.
언제 정했어? 그래 얘기하고 해야지. 그냥 일방적으로 오면 안 되지. 그치, 와이프 입장에서는. 오늘 아침에. 아이고. 금방 오게 했어? 아하. 아니 이런. 큰 실수야. 왜 그러지? 아니 왜냐면은 청소도 해야 되고 아 난 저만 너무 해. 그쵸. 예 네, 맞아요. 예. 아 바로 그만네. 사야가 사야 나라 음식을 해주면 누나 좋아할 것 같아요. 이름은 은시? 아이고. 오코노미야끼 사야 잘하지. 아이고. 아, 네. 밥은 밖에서 먹고 집에 와서 그래 잘해야지. 힘들게 음식을 시켜. 간단하게 니꾸자가랑 그거 하면 어때? 간단하게래. 큰일이다. 뭐가 간단하게야. 아, 간단하게 하는 것 같았는데. 저게 뭐 간단. 심씨가 가가지고 재료 사가지고 올게. 아 내가 진짜. 아 착하다 그래도 맞춰주네. 있어? 내가. 그럼 좀 써줘. 심씨가 사가지고 올게. 지우자. 심씨가 지울게. 아 또 설거지는 해주네요. 아 왜 왜? 니꾸자가 자가이모. 일본 말로 쓰지 마. 일본 말로 쓰자. 일본말. 그림 그려줘. 아, 저 귀엽다. 아~ 야. 와. 한글도 잘 쓰시네. 예. 네. 네. 아, 잘 써요. 갔다 올게요. 바이 바이. 귀여워. 근데 저것도 방법이다. 요리를 할 사람이 장을 직접 보면 뭘 더 많이 맞아, 사게 된다? 맞아, 맞아. 근데 딱 이렇게 정리를 해서 다른 사람이 보면 딱 정확히 그것만 사게 돼. 그러네. 그치. 자세가 훌륭하네. 심부름 잘해야지 또. 그치. 딴 거 사올 것 같은 느낌이. 당근 필요하잖아. 아, 예, 예. 완벽하다. 어유 너무 든든하네. 안녕히 계세요. 아 시작됐어요. 그치. 시작됐어. 이게 왜냐면 청소해야 돼. 그래도 초대하면. 그래도 예쁘게 만나야 돼. 맞아. 맞아. 아, 그랬구나. 나는 화장 바뀐지도 몰랐어. 아 진짜로? 언제 와지? 언제 와지? 그러게. 무슨 일 있나? 뭐야? 정신 없어가지고 못 봤나 보다. 왜 안 봤니? 어? 잠깐만, 들어왔어. 들어왔어. 아이고 이 사람 두 개 문방구 앞에서. 야. 내가 초등학교 때 저랬거든. 심부름 시키면 뽑기집 가갖고. 상상도 못한 그림 나왔어. 야 진짜. 야, 이거 뭐 이렇게 잔뜩 들고 있어서 못 봤는 줄 알았더니. 야. 난파다. 아 이럴 때가 아니야. 아우. 저거 다른 사람들은 500원 넣어도 한 개 뽑기 힘들대요. 네, 근데 지금 몇 개 뽑으셨어요? 저는 400원 넣어서 세 개 뽑았어요. 그 뽑힐 때 그 기분이 있어요. 그 쾌감. 아니 우등생인 줄 알았더니 전혀 아니네. 네, 그럼요. 진짜 큰일 났다 이제. 대박이다. 집에 가야 되는데. 왜 그래? 왜? 아. 장 본 거 어디다 두고 온 거 아니야? 그러네. 없어. 아무것도 없어. 세상에. 놀랐네. 깜빡 있어요. 아. 슈퍼에서 산 거. 대박이다. 야, 대박이다. 이 사람 대박이네. 안녕하세요. 예. 야, 그 냄새 그대로야. 어렸을 때 그 냄새. 큐브 하나만 사가지고. 우와. 신입생 잘 받았다, 야. 아니, 저거 구슬은 뭐 하려고 사요? 이거 옛날 새우도 나무고. 요리에 들어가요 구슬이? 왜 구슬 왜 산 거지? 아니 뭐지? 골라 먹으라고. 구슬. 구슬 들어가나? 아 신랑 소매 큰 구멍이 들어왔습니다. 야, 네. 아니 잘 받았네요. 아 너무 예. 좋아요. 아 그래도 다행이야 안 없어졌네. 아 이제 집중을 하면 참 뭘 놓치고 가서 항상. 네.
아, 저 사장님, 저 뭐 놔두고 갔나요? 가방 여기 있어요. 아, 가방.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래, 기억했으니 다행이지. 집에 갔는데 없었어 봐. 집에 맨손으로 안 들어간 게 다행이다. 와, 사장님한테 큰일 날 뻔했다. 얼마나 혼나 정신을 차리려고. 아이고. 사장, 나 왔어. 나 왔어. 잘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어. 그 시간 없어요. 빨리. 전 모르는구나, 사야는. 자, 이거 봐봐. 맞는지. 아우, 불안하다, 내가. 왜 조금밖에 안 샀는데 원래 우리 시간 걸렸어? 왜? 이거 어? 그렇지. 아. 왜 전화 안 받았어? 여자는 그 눈치가 빨라. 이거 보면 놀랄걸? 어? 이거 놀랄걸? 400원에 3개 뽑아왔어. 이거 진 아저씨가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 어? 500원 넣어도 이거 한 개도 못 뽑는 애들도 있대. 자랑해, 그걸 또. 아니, 저게 자랑할 일이냐고, 지금. 수업은 죽을 때까지 받아서 생각합니다. 이 멘트가 자체가 사실 그런 사람들이 보통 그래, 보통 잘하는 그렇지. 사람이 들어오거든. 그래. 진짜 수업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야. 아, 나 너무 손 많이 가는 사람이 들어왔어. 너무 손 많이 가는 사람이 들어왔다고. 지금 사연은 마음이 조급해 죽겠는데 지금 음식 차려야 돼서. 시간이 없어. 시간이. 시훈 씨 일 있다. 이거 감자. 이거 다. 오케이. 다 아니고 하나. 이것도. 그 단순 노동 시켜야지. 그런 거 해야 돼요. 나도 갈아입을 겨우. 갈아입어요. 그다? 알겠어요. 나 갈아입. 그런 거는 물어보면 하겠지, 좋아. 설마. 저걸로 깎아? 감자 깎으로 안 깎고? 네. 잘하시네. 아니, 잘 깎네요, 깎는 거는. 많이 해본 솜씨예요, 그냥. 심심하네. 아니, 너무 귀엽다, 김밥이. 괜찮아, 시훈 씨? 괜찮아요. 좋아, 지금 속도 좋아. 아, 맞다. 서영. 나니. 심 씨 첫 드라마가 뭔 줄 알아요? 첫 드라마? 야인시대 아니에요? SBS 남과여라는 단막극이 있었어요. 남과여. 2001년도. 거기에 이제 다이어트 할까요라는 드라마였거든? 그 드라마로 처음 데뷔를 했는데 어떤 여성 탤런트의 전 남자친구 역할이었거든? 근데 그 어떤 여자 탤런트가 누군 줄 알아? 몰라. 고은이 누나다, 한국. 진짜로? 진짜요. 진짜로? 근데 이름이 인연이시구나. 진짜? 아니, 난 너랑 빠빠처럼. 잘 먹었다. 우와, 이걸 어떻게. 나도 어머! 야, 둘 다 푸푸다다, 두 분 다. 와, 저걸 어떻게 구했지? 우리 20대한테. 저걸 어떻게 구했지? 마흔 넘었지. 정말 시간이 없다. 그래도 옆에 보조 역할은 잘하시네. 자꾸 해보면 뭐. 우와, 좋은 곡이 나요. 일본 간장 네. 귀여워. 들어가. 혼자 말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더 이렇게 연습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왔어, 벌써 오셨어. 이게 시간이. 오셨어요? 지금 오면 안 되는데. 왔어. 나 왔어. 아직 안 했는데 어떡해. 와, 너무 빨리 왔어. 이거 어떻게? 자, 여러분 빨리 나와. 여기. 이거 상 딱 차려서 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야, 누님까지 인사 한번. 예, 누구? 깜짝이야. 근데 정말 신영탁 씨는 제가 너무 아끼는 동료이자 후배분이시고 정말 제가 항상 고맙게 생각하던 동생의 분이셨어요. 형부랑 같이 왔나 보다, 저기 남편이랑. 뒤에 계셨구나. 나도 모르겠어. 정말.
형님 눈 잠. 아니 정말 너무 나 저도 너무 감사해. 아 저건 서운해 진짜. 너무 반가워서 잠깐 잊어버렸어. 눈 잘 됐어. 와, 안녕하세요. 지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지민 이게 뭐야? 아 지민 왜 이러다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막 신랑 얼굴 좀 봅시다. 너무 잘생겨졌어. 아 정말 친하구나 두고. 와 진짜 얼마나 했는 거예요. 아 반가워요. 어쩜 이렇게 예뻐요.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러게요. 너무 만나고 싶었거든요. 텔레비에서만 봤는데. 네. 우리는 유튜브에서. 더 신기한 걸 얘기해줄까? 아 미리 얘기했구나. 사야가 좋아하는 사람이야. 한고은 누나라고 그 드라마하고 심씨하고도 같이 찍었고. 한고은 누나 알죠? 예쁜. 맞아 맞아. 그래서 사야가 너무 이쁘다고. 진짜? 너무 이뻐서 좋아했어요. 너무 이뻐요. 그래도 집을 오셨는데 집 먼저 좀, 그래. 네, 좀 이렇게 여보. 소개하면 어떨까요? 나 좀 보면 안 돼? 예. 아니 이 칼러는 아 이게요? 포타기가 저기 아니요 마루하고 이제 침실 그리고 옷방 여자 화장실은 다 사야가 한 거고 저쪽은 이제 반은 제가. 이런 톤을 좋아해요? 아니면 굉장히 남성스러운데? 그레이, 호화이트 이런 거 좋아요? 아 너무 잘 맞는구나. 나도? 저는 사실 아 형님 너무 재밌어. 틈새 어필 나도. 어디 봅시다. 예. 네. 심영탁 씨 예. 의견이 들어간 인테리어 궁금하다. 우와 대박. 뭔데? 우와 진짜 멋있다. 진심이에요. 와 방이라고 이게 방이야? 박물관이다. 박물관이야. 와 멋있어. 와 들어도 되나요? 네 아 그럼요. 와 너무 와 도라에몽 미니언즈 그 옛날 형님 별명이 심형탁구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 예, 있었죠. 그죠. 워낙에 이런 거 좋아하셔가지고. 네. 근데 사야도 이런 피규어 이런 거 좋아하세요? 괜찮아요? 좋아하지 않는데. 오, 나도 하고 싶어. 아, 남자들 다 똑같지. 그럼 나도 하고 싶은 거 많지. 아, 알았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아, 너 여기서 어머머머머머 뭐야? 뭔데? 형님 이런 거 보면 이제 와, 메가 드라이브. 옛날 메가 드라이브. 메가 드라이브. 사서 이제 뭐 이거 옛날 TV에 이제 꼽아서. 와. 네. 옛날 거? 예. TV도 또 그러네요. 와. 예, 맞아요. 형사가 너 이거 네. 청소다 어떻게 하니? 청소요? 이제 이거 청소하기 힘들 것 같아. 너 이거 봐. 이거 봐. 이 먼지 봐. 이거 얘네들 이거 다 이거 청소를 어떻게 하려고. 부러져 부러져 박살나요. 이거 다 팔면 얼마나 갈까? 집 한 채 다시 사겠는데? 아. 이거 게임기야? 예, 이거는 오락실에 있는 게임기고요. 오락실 게임기를! 재중 씨는 있지 않아요? 네, 저도 있어요. 예, 그렇죠. 네. 다 있죠. 어? 이게 나 여기 운동, 아, 짐이구나. 와. 여기서만 운동하고요. 아. 여기는 다 있는 거예요. 프레임도 창문을 빨간색으로 하고 너무. 칼라감이 이거 누가 한 거야? 아 궁금하네. 누나 보면 모르시겠어요? 왜? 빨간색이 이렇게 보면 뭔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뭐가 있나 봐. 뭐지? 봐봐 지금 기다려봐. 왜? 난 여기까지 감을 못 잡았는데 여기서 왜? 알았어요. 왜? 오 마이 갓 연결돼 있어. 도라에몽. 에몽이 느낌이구나. 도라에몽. 와. 방울. 아 방울. 너무 부러운데 나도 지금. 마음에 드시죠? 네, 너무 마음에 드시죠? 너무 부럽습니다. 운동 좋아하시잖아요. 운동 좋아합니다. 남자들끼리. 아주. 남자 로만. 신랑이 너무 갖고 싶어하는 방이죠. 그렇죠. 남자들은. 뭐 도와줄 거 있어요? 우리? 배고픈데 우리 빨리 뭐 해서 먹을까? 거의 다 했는데 아직. 거의 다 했어요? 오코노미야키 하세요? 나 오코노미야키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아, 내가. 가르쳐주세요. 이거 지금 해놓은 거고? 네, 양파 전이야. 양배추 이거 넣어서 아 거기다가 파도 넣고. 파도 넣고. 맞아.
아, 집에서 오코노미야끼 어우 맛있겠는데? 아 맛있게 되면 좋은데. 그러면 양배추하고 파만 들어간 거예요? 네네네. 뭐? 아 또 아래가 있다. 어 긴장해가지고 자꾸 빼먹는다. 이거 뭐야? 이게 뭐야? 뿌리카케? 일본 거인데 뭐지? 튀긴 거. 튀김. 아 튀김 부스러기. 그거를 먼저 넣어요? 아, 지금 넣어요? 네. 이따 넣는 게 아니라? 신기하다. 벌써 맛있긴 한데 이대로 그냥 붙이면 돼요? 시무 씨가 이렇게 하고 싶어. 아 그래요? 그러면 어 시무 씨 원래 제가 뒤집어 주는데 형태가 이거 붙인다면서. 맞아요 맞아요. 우리 다 아이가 아 저는 뱀띠. 예. 오. 예. 맞습니다. 저도 빠른 생이라서 원래 말띠. 그럼 고치라고 있네. 맞아요. 제가 구르 갔거든요. 아우. 싸이가 내 반포중학교. 진짜? 진짜? 반포 나오셨어요? 네, 반포중학교 나왔어요. 혹시 고등학교는? 경문 나왔어요. 저는 상문 나왔습니다. 상문 나왔어요? 네. 상문 나왔어요? 네. 야, 그렇게 놀랄 일이야? 아, 상문 놀랄 일이야? 진짜 가까워요. 네. 와, 이렇게 동네 친구 만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저런이 부르는 네. 소리가 들려요. 야, 상문 나왔다고? 아, 사가 오코노미야끼 해준다면서요. 어우 야 이거. 야 어우 들어간다 들어간다. 잡으러 간다. 큰일 났다 이거. 아 뭐야. 소리 뭐야 이거. 형타가. 한 번도 아니죠. 네. 오코노미야끼 해준다면서요. 어어 맞다. 오코노미야끼. 지금 게임할 시간이야? 게임하러 왔어? 이제 이따가 켰어. 해. 이따가 해. 아 알았어. 이따가 해. 이제 켰대. 야 진짜 우리 아들이 맨날 하는 말인데. 아 언니 표정. 아 점점 배가 고파지는데. 야 우리가 할까? 좀 한번 해볼게요. 누워서. 사연은 집에서 형제들 있어요? 아, 네, 있어요. 아, 어떻게 있어요? 언니, 지언니랑 남동생. 아, 하나, 둘째구나? 네. 아, 진짜? 일을 잘한다, 아, 형님. 시무 씨랑 결혼하는 거 신기해. 너무 신기해요? 아주 신기했어. 나도 신랑하랑, 신랑하고 결혼할 때 내가 결혼을 해? 너무 신기했어. 맞아. 언제 결혼하셨어요? 우리는 결혼한 지 8년 됐고요. 우와, 선배님. 8년 금방 가요. 너무 빨리 가더라. 자기는 사귄 지 얼마나 됐죠? 데이트한 지? 지금 4년. 횟수로 4년 정도. 예. 뭐 이렇게 오래 만났어? 이 2년 코로나 기간. 아, 왔다 갔다 못 했겠구나. 근데 더 빨리 좀 결정하면 결혼 못 다를 수도 있고. 맞아요. 지금 타이밍과. 맞아요, 맞아요. 좋다고 생각. 그러니까 정말 운명인 것 같은 게 24살 때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으면 쭉 만났으면 너무 어렸으니까 오래 연애하다가 헤어질 수도 있어. 맞아. 근데 이 코로나라는 기간 동안에 견우와 직녀처럼 떨어져 있던 시간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는 결혼한 나이가 된 거예요. 맞아. 이게 정말 이 타이밍이라니까. 그러니까. 코로나가 그 오작교 노릇을 좀 해줬네. 그러네. 맞아요. 애틋하면서도 맞네. 뭔가 오래 사귀었으면 결혼하자고 했을 텐데. 내가 시무 씨가 했는데 잠깐만. 아니 나 이거 시무 씨 뭐하니 진짜. 아우 나라도 나가고 싶다. 아유. 아 근데 진짜 남자들은 저런 거에 빠지면 배 안 고파요. 네, 진짜 안 고파. 어 돌릴 수 있겠다. 에? 내가 할까 아니면 우라 내가. 에? 잘할 수 있어요? 잘하지. 아예 잘하지. 미친다. 최고 최고. 형태가. 야 진짜. 아, 예. 아 누나. 우와. 때릴까? 근데 시무 씨. 누나 제가. 이거 오코노미야끼. 맞다. 아니 언니가 시무. 시무 씨보다. 그지. 아 누나 죄송합니다. 정신이 팔렸어요. 죄송합니다가 너무 잘 어울려. 아 이거 그거 이거 이거는 도미조림이거든. 아 도미조림. 그래서 그냥 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키쉬고 이거는 샐러드니까 이거 테이블 내면 예쁠 것 같아서. 이건 내가 끓인 고기인데. 이거 좀 매콤하다. 어 끓여서 왔어? 네. 경상도시 약간 좀 매운 묵국인데 소고기 묵국인데. 와 대박이다. 감동이다.
아, 왜냐면 제가 좀 이렇게 너무 급박하게 왔잖아요. 요리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맞아, 힘들지. 아, 진짜 센스 넘친다. 그래. 난 저때 진짜 내 친누나라고 생각했어. 예, 네, 막 이런 거 사들고 오고 막 이런 모습이. 예. 네. 우리 이제 상 차리죠? 아, 예. 어, 천천히 먹읍시다. 아, 저 맛있겠다. 아. 아. 저거 누나 끝까지 다 먹었어요. 아, 진짜요? 저도. 어...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십시오. 네.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아, 역시 또. 오, 우리 또. 매울 수 있어요, 사야한테는. 우와, 맛있겠다. 네. 오, 그게 그 해장국 어, 맞죠? 어, 맞아, 그런 오. 느낌이에요. 와. 된장 찌개? 치게 아니나 된장국. 나 저기 너무 신기했어. 왜? 와, 형. 약간 일본 스타일로 드시는. 네? 아, 예, 그 연습 중이에요. 아버지 앞에 실수. 예, 실수하면 안 돼서 이렇게 잡거나 그릇을. 아, 그릇을. 이러면 장인어른한테 혼나서. 그럼 어떻게 잡아? 이렇게. 이렇게 잡아. 이렇게. 아, 이렇게 진짜 영화에서 보는 예. 것처럼. 아, 엄지가 위로. 예. 아, 잘 펼 수 있게. 절대 이렇게. 예, 코바퀴 잡는 거를 이렇게 먹으면 아, 안 하죠. 아, 한국이랑 다르네. 오, 진짜 누나. 이야. 우리 술 먹는 사람들은 그저 국물이 최고라고. 예, 와. 사영, 어? 이 국물 배우면 좋겠다. 어, 언제든지. 맵지가 않아. 그래, 일본 분들이 매운 걸 못 먹지? 아, 조금 매울 것 같아요, 사야한테는. 언니가 만들었어요. 어, 내가 만들었어요. 어머나, 웬일이야. 아. 와. 사야가 한국에서 배운가 봐. 맛있어요. 진짜? 맵지, 맵지. 맛있어요. 와. 괜찮아요? 오, 오, 많이 들었네, 그러면. 자, 일단 너무 축하하고. 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사랑해요. 갑자기 사야 사랑해요. 자, 사랑해요. 응? 어, 뭐야? 어? 아이씨, 내가 졌는데? 아유, 한창 좋을 때지, 뭐. 형도 안 뒤지는데. 잘 먹겠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이따다키마스. 이따다키마스. 아, 맛있겠네, 진짜. 진짜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다행이다. 야, 또 저렇게. 먼저 먹자. 아이고, 저 먹여주는 거야. 반띵. 왜 처음에 부침가루만 쓴 거예요? 어떻게 한 거죠? 부침가루? 아니요, 밀가루. 그냥 밀가루. 그냥 밀가루에다 계란 넣고? 네, 물 넣고, 계란 하나 넣고, 양배추. 진짜 맛있어. 근데 이거 위에 일본 소스 있으면 다 똑같은 거지. 다 똑같은 거지. 일본 소스를 사야 되겠구만. 소스가 강렬하지, 다들. 네. 진짜 맛있다. 괜찮아요? 처음 해줬어? 네? 아니 저는 이거 자주 먹어요. 맨날 먹는 거야? 네, 좋겠다. 아이 쑥스러워. 사야가 주로 요리를 해요? 타기는 안 하고? 처음에 사야 왔을 때 다 해줬고요. 잘했다, 잘했다. 그러고 나서는 자기가 이제 자기 길 하겠다. 찾아가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 일어나면 먼저 음식이 돼 있고. 대단하다. 너무 좋겠다. 근데 난 그게 더 신기했어요. 김치찌개라든지 이런 걸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이제 혼자 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다. 만들기 힘들 텐데. 공부를 열심히 하셨나 봐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랬어요? 몰라요. 김치찌개를 끓이더라고요. 어떻게 했어? 하시지? 그마트에서 간단한 그 김치찌개 있잖아요. 아, 그거 그 있는 거. 아, 그나는 간단한 거. 그마트에서 간단한.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때. 밀키트라고? 진짜 깜짝 놀랐어. 현명한 거죠? 현명한 거죠? 간단한 거. 두기 넘은 거. 두기 넘은 거. 여태까지 그거 준 거야? 아, 맥주로 돼 있는 거. 아, 이거 먹고. 밀키트 같은 거? 네, 맛이 매우고. 아, 이런 맛이. 아, 그거를 먹어보고. 먹어보고, 예. 네. 아, 먹어보고, 아, 이런 거 들어보겠구나. 여러 가지 먹고. 아, 오해할 뻔했네. 깜짝이야. 대박이다, 진짜. 처음에 둘이 형탁이랑 일본 말을 아예 못했어요. 그치? 근데 어떻게 의사... 아니, 어떻게...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알아듣죠. 예, 알아듣지는 못하고 자막 때문에. 그치, 네. 한계가 있지. 근데 한계 있어요. 어떻게 둘이 이렇게 사랑에 싹 덧지? 이거 진짜 신기하지 않아? 아, 너무... 말이 안 되는데. 남들이 한 시간 얘기할 거
3시간 정도로 늘려서 천천히 얘기를 하니까 인내하고 참했구나. 그러니까 느리게 걸으면 많은 게 보인다고 더 많은 거. 그것처럼 느리게 말하고 하니까 서로가 더 많이 보이더라고요. 멋지다. 명언 제조기네 약간. 느리게 걸으면 많은 게 보인다. 사야가 진짜 저한테 반한 이유는 끈질겼대요. 아~ 일본 남성들은 거의 대다수가 이렇게 여자가 싫다고 하면 바로 스미마세요. 끝. 끝. 더 이상 들이대지 않는. 신뢰한다고 생각하는구나. 예예. 예. 그런데 저는 진짜 끈질기게. 아, 우리 민족의 혼이죠. 예. 끈질기죠. 네. 그럼. 한번 물면 안 돼. 감독 그렇지. 근데 처음에는 좀 무서운 느낌 있고. 아, 왜 무서웠어요? 몇 번 더 좀. 자기가 잘생긴다고. 얘기를 했죠. 얘기를 했으니까. 아, 나르시스트 라고 생각했구나. 나는 한국에서 잘생긴 배우입니다. 그리고 일본 말로 갖고 있어? 네, 아니 아니 한국 일본 말로 가르쳐달라고 해서 이제 그걸 웃기려고 한 거거든요. 사실 재밌게 해주려고. 진심을 역사 오는데. 아, 우리는 또 연기사다 보니까 이게 웃긴다고 하는 게 사실 가끔 사람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여. 근데 두 분 나이 차가 어느 정도 되시죠? 우리가 아이고. 딱 따지면 한 18살. 아, 18살. 보니까 장모님하고 형님하고 나이 차이가 아, 진짜? 아, 예, 5살 정도 차이 난다. 그렇지, 그러니까. 따님분이 저하고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니까 당연히 반대를 하셨어요. 네? 반대가 좀 있어요. 진짜? 반대 좀 하세요. 아, 진짜 역시. 그냥 저를 딱 보고 계속 좋아하셨어요. 와. 사야가 처음 연애한 거 아니잖아. 뭐야? 첫사랑 아니죠. 있었잖아요. 엄마 아빠가 반대하는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예전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분방한 분들이시구나. 아, 저런 말 했구나. 사야가 많이 믿는구나. 오픈마인드. 이건 이거야. 당신이 너무 멋있었던 게 아니라 부모님의 사야의 그런가 보다. 선택을 사야 선택을 존중해 주는 거지. 미래를 보고. 미래를 보고. 미래를 보고? 네. 어떤 미래를? 시무 씨랑 같이 행복한 잘 살 수 있겠다. 호호. 그래서 아버지가 지금 어머나 세상에. 한국말을 왜 배우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일본말 배우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 못해요. 못해요. 홍덕이는 지금 일본말 잘해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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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인 장모님과의 간단한 소통이나 대화 정도? 저는 말을 못 하는데 들리긴 들려서 그냥 아아 넘겨. 아마 기대 하고 싶다. 하고 싶지 않아. 기대하지 않아요. 아예 기대를 안 하는데. 아니요, 공부할 거예요. 공부해서 해야 돼. 솔직히 일본 방송도 한번 그럼 나와보. 진짜 자랑스럽겠다 그러면. 여기 니혼고는 와지 재중이가 너무 잘해. 아니 한번 같이 하면 재중, 해보세요. 한번 해봐봐. 헤아 정도만 일본말 해봐봐. 심상的には 지분 눈이 혼고 때 노래 그라이노 레벨이다 또 뭐예요? 지분 눈이라는 얘기 지분 그러니까 좀 지분이 있냐. 어느 정도 지분이 있느냐. 옷가래가 기분 지분 그러니까 지분 자신. 천천히 얘기해. 천천히. 지분 눈 니혼 뭐야? 지분 눈 니혼고의 레벨的には 노래 그라이노 레벨이다 또 뭐입니까? 맞을까? 뭐 물어봤잖아. 고도모 산사이. 고도모 산사이 노래를. 아, 도대스네? 듣긴 듣네. 근데 뭐라고 물어본 거야, 근데? 아, 본 자신의 일본어 레벨이 대충 이제 어느 정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3살 정도의 일본 아이의 3살 정도의 레벨이죠. 근데 결혼식은 언제쯤? 7월 8일 날 일단 일본에서. 일본에서 먼저? 결혼식을 하고. 일본 결혼식은 어때요? 뭔가 다른가? 우리나라하고? 진짜 궁금하다. 한국보다 긴 시간? 그래요? 네. 길게 하면 한 7시간 하는데 그런 잔치예요. 뽕을 뽑는구나. 그냥 그날 마치는 곡이. 노래 수도 하나, 둘, 셋, 넷. 네 번. 가라입고 웨딩 때 입는 거 하고 키모노 또 우리나라 한복 입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카라 드레스. 네. 근데 마지막 안 입어도 되고 그냥 마음에 드는 드레스 있으면 입어. 자기 입고. 진짜 드레스 입는 왜 뭔데 왜? 라인이.
이게 일본에서 오, 딱이네. 예. 오, 약간 건데. 한지민 씨도 좀 얼굴이 좀 나오네요. 네. 후지산 바로 밑에서 결혼식을 해요. 가족들 다 집이 후지산 바로 밑이라. 아, 뷰가 기가 막히겠구나. 너무 뷰가. 차야 집에서, 오. 아버지 집에서 소파에 딱 앉아가지고 커튼 딱 치면. 후지산이 뭐야? 후지산이 바로. 와. 야, 형 땅은 어느 어디 막 이렇게 시로 갈 필요도 없이 그냥 쳐다보면 되겠다. 그렇지. 아. 지금 저희 이렇게 올 때 가끔 호텔비 드리지 말고 있으라고 집 하나 지금. 와. 진짜 장가 잘 갔다. 장가 잘 갔다. 형사 오빠. 대박. 아. 시무 씨를 엄청 좋아해요. 와, 너무 어떤 부분이 좋으시대요? 시무 씨는 뭐 리액션도 좋고 착한 사람이고 우와. 우와. 위스키를 갖고 오면 시무 씨 우와 많이 마셔. 근데 아버지는 같이 술을 마시면서 있는 사람 좋아한다고. 말을 못하고도 뭐 재밌게? 성격이가 진짜 잘할 것 같아. 그러니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시겠어. 아니구나. 출연할 수 있는 사람이가 맞아요. 아들이라고. 아들 같고 얼마나. 그러네. 아 맞아. 그 매제가 술을 못 마셔. 아 그럼 사이랑 술 한잔 하는 게 얼마나 술 꿈이죠. 꿈. 최고지. 그 꿈이야. 그러니 얼마나 호인 같구만. 맞아요, 맞아요. 자기보다 강하는 사람한테 이기고 싶은 거야, 아버지. 와, 아버지 승부욕이. 진짜? 이런 느낌이 와, 좀. 형님 이기기 쉽지 않을 텐데. 아, 아버지가 나를 이기고. 갑자기 또 눈 불끈? 안 돼요. 적당히 져야 될 것 같아요.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아, 또. 불끈하지 마, 이거는 조금. 이번에 가면 한번 또 더 봐야 되겠는데. 아버지. 갑자기 한일전이야. 불쌍 한일자. 안 돼요. 저 드려야지. 뭐 어쨌든 너무 축하하고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좋아. 너무 좋아 보인다. 이게 어디야? 어디지? 네. 제가 찰바지 입고 나타났어요. 어쩌다 억울한 거야? 내가 맨날 이렇게 참고 살아야 되나? 뭐야. 어휴, 정영미 씨. 우리 집은 이제 사업만 안 하면 돼요. 이혼해? 아니, 결혼? 결혼. 우리 지부장님 모임. 야. 재난을 줘야지. 너무 또 인생은 그렇게 행복할 수만은 없다. 아, 정말 핫한 그녀들이에요. 네. 예. 아. 마지막으로 소영기 씨까지. 네. 여보, 미안한데 당신이랑 살 수가 없어. 그녀들이 다시 뭉쳤네요. 뭐야? 어? 아, 누구지? 누구야? 뭐야? 어이구야. 아오! 자, 우리 왕 언니, 김가연 언니까지 오셨어요. 야, 한 명 더 추가됐어요. 1탄이 너무 지금 핫해가지고 2탄 준비했습니다. 아주 끝내주게 놀았습니다. 춤파티. 아유, 텐션들이 뭐. 아, 멋있어. 정신없다. 아, 정신없다. 진짜 아내들만 이렇게 놀러 간 게 쉽지 않거든. 그렇지, 애들 때문에 시간 내기 힘들지.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시간 빼서 갔어요. 아니, 저번에 우리 너무 재밌게 놀아가지고 이번에 돈 많이 해가지고 빌렸어. 우리 지들이 뭐? 지들이 돈 자고, 언니. 당연하지. 아니, 언니, 이거 와, 이 소설 왜 여기 여기 다 있어, 언니. 아니, 우리 집에서 제일 작은 소시야. 우리 진심이시니까 또. 야, 신나게 놀자. 남편 없이 신나게 놀아. 야, 스카마. 들어와, 들어와. 자, 들어와. 잠깐만. 무릎. 야, 쭉쭉 들어와, 쭉쭉 들어와. 무릎이래, 무릎. 무릎이야. 아, 김가연 회원님은 잡고 올라오세요. 위험하니까. 아유, 회원님, 감사합니다. 야, 혼자씩 자주 돼. 혼자씩 자주 돼. 와, 너무 좋아. 꿀먹. 너무 좋아. 자, 여기 보셔야지. 여기가 바로 거실이야. 왜? 회원님들. 회원님들. 뭔데 왜 이렇게 놀래? 우와. 아, 풀이야, 풀빌라야.
야 난리 났다 쟤 난리 났다. 와 너무 좋다. 그동안 쌓인 게 많았나 봐. 아니 저기 음식 하실 분 주방부터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나는 어, 주방 주방 중요해요. 근데 주방. 그 무엇보다 놀라운 건 우리의 짐이야. 1박 2일인데 저렇게 가져왔어. 짐 나왔네 그냥 다. 내가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니네 만나서 보양식 해가지고 먹이려고. 이제 여름이잖아. 와. 야 냉장고에서 간단히 가져왔어. 야. 와. 와. 양봐 양이. 저 정도면 진짜 마을 잔치 수준인데요. 이야 이 보십시오 이 회원님들. 지금. 우와. 귀한 파김치입니다. 바로 그냥. 와. 아우 맛있겠다. 아 파김치 좋지. 파김치가 진짜 지대로 익었어. 명이나물 명이나물 명이 이거 다 하다가 만든 거야 이거. 진짜? 어 묵은지를 볶은 거야. 묵은지. 이거는 깻잎별이. 얘는 또 쟤랑 또 달라. 언니 나 김자만 너무 언니 했어? 아. 저 먹다 배부른 거 아니야? 먹다 배불러. 앉아 앉아 앉아. 대박이다. 네. 산이 꼭대기까지 다 보여. 야 나 이렇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나도. 야 뷰, 여기 뷰만 언니. 좋지. 그냥 뷰만으로도 힐링이야. 야 근데 영나라. 영나라 너 왜 네가 가운데 앉아? 너 뭐 때문에 네가 쏟아야? 아 정말 너무 죄송한데. 야 잠깐만. 네, 야 자꾸 들다지 일어나지 말고 앉아. 너무 흉해 여기가 지금. 흉해. 숙하다. 고개를 들면 뷰가 너무 좋은데 고개를 숙이면 눈 버려 진짜. 아니 우리 모기장 같아 모기장. 야 그때 내가 어 내가 언니 노래 잘했는데 네. 지금 대왕 언니가 와가지고 지금 찍소리 못 하겠네. 조심해 뻥 치지 진짜. 뻥치지 말고 뭐 찍소리를 못해. 아 찍소리 못해. 하면서. 네. 진행 좀 잘해봐. 전 너무 무서워. 아니 영란 언니 너무 많이 컸지 언니. 그래. 아니 큰 게 아니라 이 언니가 너무 안 늙잖아. 안 늙게 뭐라고. 5학년이야. 아니 5학년이야. 아니 왜 5학년이야 그거 그만 얘기하라고. 야. 얘기하지 말라고 이거 봐봐 너. 근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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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잡혀. 얘기하지 말라고. 언니는 진짜 나이를 줄였는데도 5학년이래. 네가 더 나빠. 너도 조만간 너도 이쪽으로 온다 이제. 뒷끝이 있어 뒷끝이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 오랜만에 야유 왔더니 우리 교장선생님 이승철 오빠가 어머. 지금 문자를 온 거야. 어머, 왜? 뭐라고 뭐라고. 금일봉 보냈나 봐. 어? 문자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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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갑자기? 영란아 오늘 놀러 간다더니 잘 놀고 있지? 친해? 어 친하지 교정선생님. 어, 아, 오랜만에 괜찮아. 놀러 간 너희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 보낸다. 어? 우와 선물, 아래 선물. 번호로 전화. 아래 번호 전화. 이거 선물? 아니, 이거... 선물을 보내? 감사합니다. 나에도 야, 돈 줄 수도 있어. 돈 줄 수도 있어. 돈 줄 수도 있어. 돈 줄 수 있어. 언니 거기 돈.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어? 누구세요? 목소리 젊었는데 누구지? 좀만 더 누구야? 네 안녕하세요 저 박보검이라고 합니다. 오~, 오 진짜야? 진짜야? 박보검 씨가 정말로? 뻥치고 있네. 야 또 누가? 야 야 너 개그맨 개그맨이지? 어, 나 지금 눈물 날 것 같아. 말도 안 돼. 나 진짜 눈물 날 것 같아. 진짜라고? 아니야. 어 목소리 맞는데? 성대모사 아니야 성대모사? 저기 죄송한데 그 박보검 씨 생일이 언제, 생신이 언제죠? 6월 16일입니다. 맞잖아. 내가 하나 할 수 있어. 그러면 제가 지금 부르는 노래 뒤에를 따라 불러주세요. 나랑 별 보러 가기 아닐래. 나랑 별 보러 가지 않을래. 다섯 명 다 이상형이었어요, 박보검. 딱 한 번만 만나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어, 내가 많이 사랑해요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거 뮤직비디오를 보검이가 주연도 하면서 그 누구도 필요 없죠. 그다음에 유희열 프로포즈에서 보검이가 피아노를 잘 쳐요. 보검이가 반주를 하고 내가 많이 사랑해요를 또 라이브로 부르고. 야. 야. 한번 이게 내가 보낼래다가 그리고 또 가면은 보내지 마 놀래. 나 쓰러져. 여보세요? 아 저 진짜 박보검 씨예요? 어 네 김관수님 안녕하세요. 어머 어떡해. 어 진짜예요. 근데 저 보검 씨 우리 큰 딸이 28살인데 아 왜 저래. 우리 한번 만나볼까요? 그 따님이 28살 서울이 형님 아니에요? 맞아요 나랑 똑같이
잘생겼어요. 근데 성격은 반대예요. 그럼 다행이다. 가연 선배님 어쨌든 제가 항상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예능에 나오실 때마다 응원해주시고 막 사위 삼고 싶다고도 말씀해주시고 팀사인회도 가고 싶다고 말씀해주시고 알고 있네. 어쨌든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저 역시도 진짜 감사드린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승철 선배님 덕분에 이렇게 전화로나마 인사드릴 수 있어서 되게 감사드립니다. 내가 20점 반상 한번 해줄게요. 진짜 밥 차려주고 싶어. 도겸 씨. 진짜 태어나줘서 고마워요. 아니 밥 한번 해먹여야 되는데. 사랑한다. 사랑한다 얘기하면 어떡해. 남편 들으면 어떡하려고 얘들이 지금. 저 심진아라고 합니다. 네, 심지어 선배 안녕하십니까. 내 이름 불러줬어. 지현 선배님. 소화도 못했어. 지현 선배님은 살 빼지 않으셔도 예쁘세요. 미치겠다 진짜. 아 우리 진아 지금 울라 그래요. 진짜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 사람이야 보검 씨. 전날 제 잠 못 잤대요. 그냥 순수하게 이 세상에 우리 다섯 명밖에 없으면. 아, 왜 그런 거래. 아, 저건 에이, 너무 그럴 같다. 일이 어딨어? 저건 너무 같다. 그럴 일이 어딨어? 진짜 미안해요, 이런 거 시켜서. 너무 고르기가 어려운데요. 아, 어렵겠지. 네, 아니요. 저희는 정말 어렵습니다. 다들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들이시고. 힘든 부탁 드려서 너무 미안해요. 아닙니다, 저는. 네. 자, 그 안에서 1등 자 저는 장영란 선배님. 아! 너 나가 야 너 나가 오지마. 어? 도둑하네. 그 안에서 1등을 해버리네. 그래도 이야, 아니 저렇게 하실만 하시네. 네. 나 방송 은퇴해도 되겠다 진짜. 언니 은퇴해. 나 지금 항상 선배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긍정의 에너지로 앞으로도 또 많은 분들께 더 많은 사랑을 또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정말 혹시 시간 되시면 우리 신랑 수업 출연 가능할까요? 야, 공부해도 제가 거기 이제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신랑이 돼야 될 텐데. 아직 되지 마. 덕분에 정말 저희가 너무 행복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히려 더 응원받고 네. 힘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박보검 사랑해요. 안녕.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박보검 씨. 다음에 한번 나오면 너무 좋겠다, 그지? 나와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저희부터 좀 빨리 그래 여기부터 해결하고 예. 그럼요. 예. 아니 우리 너무 평상 복이 우리 너무 내추럴하다 다들. 화려하잖아. 나 진짜 오늘 잠옷 입고 왔잖아. 와, 야 쟨 진짜 잠옷 입고 왔어. 잠옷 입고 왔잖아. 언니 그럼 이제 형부가 섭섭하게 안 해? 지금 아, 그래서 최근에 섭섭하게 이제 한 거 없어? 남편이 지금은 애랑 너무 잘 놀아. 아니 근데 뭐 요즘에 뭐 별거 한다고 뭐 누가? 진짜로? 요즘이 아니라 좀 됐어. 언니 조론이야? 언니부터 조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먼저? 조론은 아닌데 우리 남편이 아직도 그 프로게이머 그래. 생활을 하고 있잖아. 그 위에 뭐 식당부터 그러니까 방송 뭐 시스템 아 그러니까 뭐 별거라기보다는 주말 부부 이런 거지 뭐. 그렇지. 근데 언니 떨어져 있는 건 좋지 않아. 원래 이제 뭐 우리 주말 부부 하면 3대가 덕을 쌓아야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거든. 나는 싫어. 나는 남편이랑 같이 붙어 있는 게 좋은데. 나는 이렇게 나가주는 게 좋은데. 아니 왜? 나는 내 남편이 오면은 나는 앵겨 붙어 있는데. 어머 왜? 나는 약간 서로 독립적인 게 좋아. 야 그럼 봐봐. 다들 마지막 했어 언제? 바로 나오겠지 뭐. 야, 디피스? 디피스 난 6월 11일. 6월 10일 날짜 나왔어. 얼마 안 됐네. 이거를 날짜로 꼽는다는 게 대단한데요? 아니, 나는 5월 말. 5월 말? 나는 기억이 없는데. 나도 보니까 가만있어 봐. 6월 한 10 정도 될 것 같은데? 정은아? 국경일인가요? 자, 달력이 어디 있어? 달력을 그러면 야 달로 넘기지 말고 년으로 넘겨. 2021년. 와 기억이 없다 나도.
근데 이상하게 진짜 결혼하고 나니까 그냥 이거 있잖아. 키스만 하면 되는데 꼭 키스라면 끝까지 가더라고. 이 결혼한 사람들. 아니 나도 그래.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 너무 그래. 신기해. 키스하면은 그거야. 그게 싫어 나는. 나는 키스만 하고 싶 그러면 키스라는 거는 일단 끝까지 간다는 신호네. 야 근데 이거는 진짜 우리 남자들 몰랐던 거 아니냐? 진짜 몰랐어요. 그게 우리는 사인이라고 생각하거든. 아니야. 그거는 정말 오해예요. 너무 아, 큰 오해예요. 오해예요. 그냥 허그하면 허그만 끝나면 되고 키스하면 키스면 끝나면 되는데 끝까지 가려는 게 그게 싫어. 아 우리는 그 책임지려는 그 끝까지 책임감, 책임지려는 뭔가 있지 그런 거지. 책임감. 아 그래서 수첩이 있는 거였어요? 어 그럼요. 너 좀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치마가 좀 들어가요. 그래. 키스는 키스만. 허그면 허그. 언니 언니 언니. 집중. 집중. 야 집중. 집중. 야 집중해봐. 집중. 왜? 지금 내가 대단한 분을 한번 모셨어. 박보검 온다고? 또 누가 온대? 누가 온다고? 박보검? 어 이제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아니 잠깐만. 진짜? 어? 에이 설마 진짜야? 언니 하지마. 나 진짜 야. 심장 약해. 나도 놀랄 것 같은데 그러면? 정말 어렵게 모셨어. 모셨다고? 아 어떡해. 나 가만 있고 있는데. 어? 나왔네. 진짜야? 맞아? 어떡해! 어머 깜짝이야! 여기 봐, 뭐야? 박보검이 둥지를 들고 나왔어? 접니다! 접니다! 안녕하세요. 신랑 수업의 새로운 생명 신서 인사드립니다. 저 뭐야? 뭐야? 많이 놀랐어 신서. 아 사실 제가 안무 다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올가미를 내고 막 난리해가지고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전부 쥐고 싶어. 이젠 너를 내 곁에 다치고 언제까지나 사랑할까봐 우리 더 이상 방황하지 마 한눈 팔지 마 잘한다 잘해 정말 여기 눈 들어 아 노래 잘만 났겠다 난리 났어 아, 안 불렀으면 어떡할 뻔했나요?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서지마 사랑했는지 아, 그동안 몰랐지 내 품에 눈길을 들었다 야, 야 누나 너무 모르네 고맙습니다 신성수입니다 저기가 어디라고 가? 집에 누나들 많이 있으니까 그래 좀 적응되지 않나 그래도? 아 누나들은 저렇게 텐션 높진 않아요. 반대야 완전. 아 누나가 몇이요? 네 명. 우와. 네. 저희 소식 네. 들었습니다. 네. 아 비슷하시네요. 네 네시요? 저는 여덟. 네. 우와. 묶고 더블로 갑니다. 묶고 더블로 가요. 아, 충남 출신이라고 해서 네, 저는 예산. 제가 공주예요. 아유, 반가워요. 아유, 아유 충남 이게 뭔 일이래, 이게. 아유, 구수해지네. 자, 여러분들. 자, 신성 씨. 노래 너무 잘하지만 꽉 찼어. 나이가 꽉 찼어. 37이라. 어, 우리가 소개팅 해주자. 어, 우리가 소개팅 해주자. 아니, 우리 지구상님들이잖아. 그러면 오늘. 다 같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신성 씨한테 맞는 분이 누군지 그럼. 각자 이제 지인들을 어, 그러려면은 사실 신성 씨가 우리한테 어떻게 보이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연결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밥 안 먹었죠? 밥 안 먹었죠? 네,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네. 그럼 오늘은 우리 뭐 먹어요? 오늘은 오리. 양파도. 아 놀러 가는 오리야? 오리가 된다고? 네, 지금 넣을게. 와. 너무 냄새 좋다. 너무 좋다. 우와. 아 미나리 와 대박이다 야야야 뒤에 이렇게 아, 보셨어요? 아, 보... 맛있어 맛있어 네. 야 어느새 일하고 있나 저럴 때 청일점 있으면 좋죠 또
아우, 저 고기 잘 굽더라. 남자가 고기 잘 굽으면 멋있어. 아, 그럼요. 맛있겠다. 아우, 침 나와. 우리끼리 왔으면 어쩔 뻔했어. 누나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다 구울게. 목살일까 아닐까, 삼겹살일까 아닐까, 소세지. 진짜 애들 난리 잘한다. 아, 잘한다, 잘한다. 너무 신성해. 어, 좋다. 아니, 근데 진짜 정말 신랑 준비가 됐어. 우리 네, 신성 씨 신랑 거예요. 준비가 네. 됐어. 야, 하여튼 우리가 좀 오늘 나서 보자. 그래, 한번 우리. 자, 고기 왔습니다. 드셔보세요. 네. 앉아요. 얼른 같이 아유. 먹어요, 얼른. 아, 맛있게 잘 됐다. 진짜 맛있었어요. 어우, 맛있게도 먹는다. 아우, 어우, 침나와. 진짜 맛있겠다. 아니, 고기 너무 잘 굽다. 아니, 그거 먹어봐요. 몸보신 먹어봐요. 아, 과연 언니가. 아, 걸쭉한 거 봐. 보약이다, 보약. 아우. 진짜 맛있었어요. 와. 약간 국물 맛이 감자탕 맛도 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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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래도 더 이게 친숙한 맛이 더 맛있어요. 언니, 와 진짜 너무 맛있다. 와.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완전 상큼하죠. 이런 분위기가 약간 결혼하면 장모님 집 가면 약간 알지? 사위 입에 들어가는 거 막 엄마들이 그렇지. 좋아하잖아. 약간 미리 경험한다 생각해요. 그래. 그리고 밥도 고봉밥으로 계속 먹어야 돼. 맞아. 어, 신성이 봐봐. 날파리들. 날파리들. 뭐 이런 거. 방해하니까. 야, 남편들이 안 해준 거를 해주니까 굉장히 좋아한다. 어, 파리 같은 걸 다 잡아줘. 우리 잡으라고 그러잖아. 어. 야, 파리 좀 잡아. 다 잡아줘. 근데 난 이게 있어. 뭔가 나한테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갑자기 은근히 쓱 뭐 하는 거 아니야? 아, 순대래. 제가 약간 그런 과예요. 아, 너무 좋아. 만약에 명이나 우리 저쪽에 멀리 있었어. 저 멀리 있잖아. 그렇지! 이렇게 앞에다 너 갖다 주면 은 난리 나지. 티가 안 나게. 그 여자 눈을 쳐다보면 안 돼요. 말 없이? 응, 말 없이. 아, 이거 좀 좋고 그냥. 이것도 아니라 그냥. 그냥. 나는 그리고 그거 좋아. 뭐. 남자들이 이렇게 평범하게 이렇게 일반복을 입고 있다가 평상시에는 한 번씩 슈트를 입고 나타났지. 어, 그래. 끝나. 아, 슈트를. 그러니까 신성 씨는 맨날 슈트만 입다가 오늘 이렇게 입으니까 멋있는 거야. 새로운 거야. 반전 매력? 맞아. 반대로. 반전. 너무 좋은 조언 준다. 그렇지. 너무 공감해. 그럼. 어, 진짜 공감해. 슈트를. 불쭉었어. 어, 가끔 한 번씩. 아우, 아주 그냥 자세가 좋아요. 높다 각세. 집에서 수트를 입으신다고? 아, 이거 뭐 한 번씩 입어주면 좋아. 어, 그거 좋을 것 같아. 예, 예. 오.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혹시 배우자분들에게 단점? 아, 이제 시작인가? 아, 이제 시작이 됐나? 차라리 기다려 들었다. 그러니까 이걸 들어야 돼요. 어, 그렇지. 기다려.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돼, 결혼해서. 그래, 저도 나중에 안 하게 되니까. 최근 얘기 따끈따끈한 거? 아니, 주차장에서 지하 2층에서 어, 지하 2층에서 지하 1층으로 올라가는데 준이가 그러는 거. 저기 아빠 오토바이 있다 이래. 근데 윤영기 씨 오토바이를 옛날에 타다가 팔았거든. 그렇지. 어, 없어. 에이, 무슨 소리야. 아빠 오토바이 없어. 그랬더니 아니야. 진짜 아빠 오토바이야. 아빠가 타고 막 이랬다니까. 야, 너 그냥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랬어. 어. 아니라니까? 어머. 이래. 알았어. 그 전화를 했어. 오토바이 샀니? 네, 그랬더니 약간 이게 정적이 어색해. 어, 쎄하죠 이제 막. 예, 쎄하죠 이제. 거짓말 하지 마. 빨리 얘기해. 오토바이 샀지? 그때. 그럼 뭐야? 아유. 아들한테는 말하고? 오토바이를 나 본래 1년 동안 타고. 1년 동안 타고. 이야, 이거 어떻게 되겠지? 그걸 어떻게 비밀이 가능하지? 야, 이거 진짜 너무. 야, 1년은 너무 좀 심한 거 아니야? 아니, 근데 1년 동안 그것도 숨기는 것도 참 대단하시네.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위험하잖아. 위험하잖아. 야, 너 그거야? 어머머.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 몰래 1년을 타짜다가 아니고 위험하잖아요. 어? 진짜요? 와. 그래. 아, 그래? 아니, 나는 위험해서. 어떻게 거짓말을 했지? 나는 아, 위험해서. 그래? 나는 나 몰래 1년을 오토바이 탔으면 난 그게 충격인다. 나도. 몰래 탔다. 우선은 어떻게 거짓말을 했지? 나도. 나도 지금 어. 이게 문제지. 정 경미 씨 진짜 좋은 사람이다. 어, 좋은 사람이야. 적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짓말하지 아, 않게. 그건 뭐 기본이죠. 그렇죠. 거짓말이. 나는 거짓말은 그냥 그래 나한테 뭐라고 할까 봐 얘기 안 하고 오케이. 그러나 어, 왜냐면 1번은 내 남자의 안전이야. 야 형빈이 장가 잘 갔다. 야 너 그러면은 가끔 무대 뒤에서 손잡고 약간 그런 적 있어? 많이 했지. 아. 우린 암전이라는 게 있잖수? 근데 뽀뽀 돼? 진짜. 됐어 우리 여기까지 얘기하자. 아우 나는 있는데 그 전 남친이랑 얘기를 못 하겠네. 암전이 너무 좋지 아주. 암전이 얘. 어머 좋았겠다 암전. 나 진짜 웃긴다. 그치 그때 다 손잡고 막 그랬대. 뽀뽀하고. 아, 후식! 네. 과일을 또 잘라줘요. 과일 잘 자른데. 이거 누가 사왔어요? 제가 사왔어요. 그냥 올 수가 없어서. 진짜 센스 있다. 자, 참외를 어떻게 깎나 한번 그래, 보자. 그래, 그냥 봐보자. 아, 진짜. 어머! 뭐 엄청. 잘하는 거 봐. 아, 이게 보면은 엄지를 이렇게 해서 각도를 딱 맞춰가는 게 한두 번 한 솜씨가 아니야. 근데 이게 우리가 너무 신기한 게 원래 그 약간 신호이 많이 있으면 우리가 약간 조금 겁내하잖아. 근데 그치. 누나들이 네 명이 있어서 그런지 리액션부터 섬세하고 약간 달라. 여자를 아는 거지. 알아.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 지금 상당히 불편할 텐데 지금 어느새 지금 흡수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즐기고 있는데 뭐 즐겨요. 보니까. 즐겨요. 많이 즐기더라. 누며들었죠 누나들한테. 네. 그 순간에 하나가 벌써 깎아졌네. 어머 너무 예쁘게 잘 깎았다. 아니 우리 남편 진짜 못 깎아가지고 그거 감자 깎는 칼로 깎는 거. 진짜 잘 깎아. 못 깎아. 우리 남편은 깎는 걸 보지를 못했네. 우리 남편 못 깎아. 오! 얘들아. 어머 웬일이야. 어, 저렇게 또 깎더라고. 저거 다 저희가 점수를 했습니다. 120점! 저 비틀기 기술! 아, 그래도 매너가 박혀 있네, 또. 몸에 탑재돼 있어. 야. 자, 얼음 먼저 드세요. 네. 언니 먹어. 먹어. 야, 이것들아 먹어, 그냥. 나 참을 제일 좋아해. 맛있다! 나는 이렇게 남자를 볼 때 옛날에는 애교를 많이 봤어. 진짜? 필요해, 애교 필요해. 그러면은 언니랑 상황극 해봐. 애교 키워야 될 거 아니야, 애교. 아니, 언니가 갑자기 우울했어. 안전이 있어, 자. 만약에 이제 자. 우울했어요. 어. 큐! 자기야, 나 너무 우울해. 우울해? 안 풀렸어, 안 풀렸어. 잠깐 뭐 이런 거? 김성 씨도 보통이 아니야. 잠깐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렇지 느끼함을 안 돼. 그 선을 좀 잘 타야 돼. 그럼. 넘어가면 느끼해져. 느끼해져. 좀 웃겨줘야 돼 살짝. 이렇게 해야 돼? 약간 웃겨줘야 돼. 아니 기분이 안 좋다 그래. 기분이 안 좋다 그래.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오나. 뭐야? 올라. 고생 많이 하네. 몸을 써야 되더라고요. 담백하게. 신현석 씨, 적을 거 없어요? 아니요, 적을. 여기는 없어요? 적은 아니고. 적은 하지 말자, 뭐 이런 거지. 절대 하지 말자. 적은 하지 말자. 네. 네, 그렇죠. 한 달 더 할게. 자, 이번에 상한 거 어떤 거냐면은 살이 나 쪘어. 나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자, 신기야. 왜냐면 여자들은 살에 대해서 예민해요. 예민하지. 자, 예민해. 예민해요. 자. 예민하죠. 자, 어떻게 대처할지 보는 거죠. 자, 레디. 네. 액션. 자, 진아. 자, 진아. 오빠. 나 이거 며칠 좀 친구들 만났더니 살 좀 찐 것 같아. 아니, 근데 내가 보기에는 살이 쪘다 그러는데 애교살이 늘은 것 같은데. 어? 애교살이 늘은 것 같은데. 이건 좋지 않아요? 적당하지 않아요? 이거는 좋았던 것 같아.
진짜 신성 씨 어때? 실제로 하니까 테스트 하니까 너무 잘 알지. 볼매. 볼매야 볼매. 볼수록. 아니, 보통 이게 여자들 막... 사이에 있으면 주눅이 들 법도 한데 그런 것도 없이 정말. 근데 우리가 스며드는 것 같아. 진짜로. 우리 지부장님들께서 다 마음에 들어하셨어요. 예. 지부장님들. 어떻게 좀 본격적으로 그러면 좀 내 카드를 내놓으실까요? 네. 주선 들어갑니다. 바로 여기서. 여기서. 네. 하는 분을 한번. 네, 소개팅을 한번 주선하는 걸로. 와. 다음에 내가 좀 추진해볼게요. 다음에 내가 좀 추진해볼게요. 아, 진짜? 아니. 같은 이쪽이고. 네. 예, 예뻐요. 같은 이쪽이에요? 배우. 자, 이쪽은 배우 쪽을 많이 알아요. 진화 발랄지. 아,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쁩니다. 봐봐. 누가, 누가, 누가 나한테 먼저. 우와. 뭐야? 너무 예쁘지? 야, 진짜 이분. 나이도 딱이야. 남자친구 없어? 몇 살이야? 남친구 없어. 86년생. 86년생. 저보다 한 살. 자, 한번 보세요. 어머, 어머. 굉장히 어머.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사진도 먼저 보여줘. 우리 신성우 씨가 집중하죠. 진짜 너무 성격 좋고 참하고 이렇게 귀여운 이도 있어요. 너무 이쁘시다. 어떠세요? 어울려요? 괜찮죠? 아니, 어울리고 자시고 떠나서 지금 신성 씨 표정이 거의 넋이 나갔잖아. 거의 지금 넋이. 자, 그렇죠. 자, 자, 자. 그러면은 네. 왜 또 있어? 더 있어? 그냥 바로 영상통화로 제가 해드려도 되고요. 영상통화를요? 많이 설레었어요. 이러면 열심히 할 만하지, 가서. 네. 바로. 이쪽 바닥에 있는 사람이고 능력도 있고 돈도 좀 능력도 있대, 능력도 있대. 귀엽고 지금 88. 88년생? 예, 88. 야, 세상에. 괜찮아요? 괜찮아. 그럼 바로 영상통화 갑니다. 와, 진짜로? 역시 우리 지부장님들 모이니까 아, 든든합니다. 든든해요. 자, 두 분 직접 하시라고 바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냥 넘겨버려. 쉿, 입 열지 마. 입 열지 마. 누구길래? 야, 누구길래? 입 열지 마. 누군데? 아, 누군데 그래? 아, 제가 좋은 남자가 있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어머, 정말요? 네. 어머, 정말요? 목소리 이쁘네. 일단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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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인사 서로 나누세요. 네. 아, 잠깐만. 잠깐만. 왜? 누구시지? 아하! 오빠,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아는 사이예요? 뭐 하나? 그러니까 아니 밥을 한번 같이 먹었었어. 밥을 한번 같이 먹었었어. 우와! 아 이렇게만. 인연이야. 인연이에요. 누군데? 오빠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대영 씨. 오빠 잘 지내셨어요? 오빠 아니, 그날 먼저 이렇게... 가서 아쉬웠잖아요. 우리 진짜 결혼하겠다. 바다를 왔대. 신성 씨 보여주려고. 내 마음을 받아줘서 지금 바다를 보여주고 있다는 이건. 아. 좋아해. 개그 코드가 잘 맞아. 좋네. 아주 잘 맞았어요. 네, 아주 좋아요. 소영아, 신성 씨 어때? 오빠 너무 멋있어. 지난번에 잘 안 들리는데. 지난번에 뭐 말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소영이. 기회 되면 또 밥 한 번 또 먹어요. 빨리 서둘러 끊는다. 왜 이렇게 바빠? 끊으려고 그래요. 어머, 너무 창피해. 왜? 너무 창피해. 아니,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왜 이러는 거야? 요새 적극적인 MZ세대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그럼. 얼마나 매력 있어요. 난 마음에 든다. 매력 있죠? 그럼요. 네. 해줘. 안 되겠다. 이거 해야겠네, 이거. 이거 해줘야겠네 이거. 너무 잘 어울리는데 잘 어울리죠?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 그럼요. 아 진짜 너무 재밌다. 또 곧 봐요. 밥 한 번 또 먹어요. 오빠 왜 자꾸 끊어요? 왜 자꾸 끊니? 끊어 이 새끼야. 둘이 잘 어울리는데? 너무 잘 어울리죠. 아니, 되게 매너도 좋으세요. 아니, 네. 둘이 사는 재미가 있겠어. 아니, 오늘 보니까 너무 건실하고 네. 내 동생 맡겨도 되겠다! 실제로 만남을 좀 추진해볼게요. 저는 오늘 이렇게 거론된 여성분들과의 만남을 신성 씨가 좀 다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 야, 한 박사가 아주 그냥 길을 제대로 깔아주네. 맞아. 한 번에 어떻게 찾아? 수많은 경험을 해야죠. 네, 여러분, 고마워.
재중이 멋있다. 누구만 남자? 이름에 옥자가 들어가. 옥? 아, 제발 빨리 와주세요. 아니 그 옥이 누구길래? 누구지? 박강 언니길이. 오. 언니야? 오 왔다 왔다. 오. 누구야? 오늘 웨딩 촬영 하러 왔습니다. 아 이뻐. 이거 좋다. 오 너무 예쁘다. 서야 이게 뭐야? 왜 눈물 날라 그래? 채널 A.